최근 노원구 수락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공사 현장 인근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 안전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실제 노원구청과 시행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해체 허가 후 철제 가설물과 가림막이 설치되면서 기존의 보행로 한 곳이 사라진 모습. 노원구 수락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현장입니다. 보행자들은 건너편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과 학생들은 여전히 익숙한 길을 찾아 차도를 걸어 다녔고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은 이런 모습들을 불안하게 지켜봤습니다. 신호수조차도 제대로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 시간과 학교 시간이 굉장히 위험해요.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아마 상주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차량도 여러 번 진입해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 학부모들은 지난해 말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 승인이 난 민간 사업자의 행위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던 터라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장치로 안전협의체의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최근 실제로 그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노원구청과 시행사, 주민,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전담팀이 꾸려져 첫 회의를 가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시행사는 사업 허가 전 교육환경 영향평가에서 약속했던 25가지 안전 항목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점검해 학부모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이제 계획하고 구청과 교육청이 관리 감독해 주는 거죠. 학부모들은 이 심의 허가한 내용, 여기에서 이제 결정된 내용대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구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안전협의체가 구성됐지만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청년주택공사가 최종 완료될 때까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